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 하우스 맥주 유행하는 거 보면서 집에서 내가 만든 막걸리 한 잔,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술 한 번쯤 꿈꿔보셨죠? 전통 발효의 원천 기술은 전통 누룩입니다. 누룩을 알아야 나만의 술,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으로 오세요. 전통 누룩과 우리 술, 그리고 현미 식초의 장인 안성권, 마용옥 강사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집집마다 맛이 다른 김치, 된장, 고추장처럼 내 손맛이 나는 발효식품에 도전하세요. 그 맛을 몰랐던 지난 세월을 한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 www.mamaspam.co.kr www.mamasfarm.co.kr에서 2016년 전통 발효 교육 1기부터 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5479-8075 010-5479-8075입니다. 5479-8075. 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팟짱 총선 생중계 오장박이 간다. 오늘은 저희가 아침부터 남양주로 달려왔습니다. 눈이 잘 안 떠져요. 아니, 저는 아니 문재인 대표 어제 저희 같이 기차 타고 맞아요. 왔잖아요. 네. 어제 저희가 익산역에서 같은 기차를 탔는데 네. 굉장히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맞아요. 워낙 전주에서 너무 뜨거운 열정의 복판에 계셨기 때문에 네. 오전 일정은 아마도 교회나 성당 사찰이 될 것이다. 일요일이니까. 오후, 네, 오후부터 네. 돌 거다 그랬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홍릉유릉 예, 홍유릉 예. 홍유릉 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저희 익산역에서 뵀었는데 네. 몇몇 분들은 저희가 따라간 게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따라간 거 아니고요. 예, 네. 우연히 마주쳤고 네. 전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 그 가방을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뭐 가지고 오셨던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 그 무거운 가방을 손수 들고 내려가는 모습. 저는 네. 신선했어요. 네. 다른 정치인한테는 좀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저희가 예. 이제 그 가방을 그러니까 작은 여성의 경우에는 뭐 네. 작은 손가방 정도는 본인이 들고 다니지만 남성 정치인들은 거의 이제 비서들이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예. 다니는데 저는 사실 그 저희가 문재인 대표 뒤에 있었잖아요. 예. 문재인 대표의 뒷모습을 봤는데 네. 정말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는 아버지의 뒷모습. 제가 가방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뒷모습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네. 정말 저렇게 이렇게 두 어깨에 어려운 일들 많이 짊어지고 또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양복이 네. 다 구겨졌어요. 맞아요. 양복이 다 구겨지고 네. 신발도 구두도 잘 못 닦으셨어. 그래가지고 흙이 막 묻어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참 이렇게 강행군을 네.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느 정치인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아니었어요. 네. 사실 예, 그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예. 거기서 뵀어요. 예. 아이고 다리 아프다 하고 앉으셔가지고 네. 다음에 제가 짐을 네. 좀 들어드려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다음에 박정호 씨가 좀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른이 가방을 들면 들어줘야지 젊은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저희 팟짱 어제 그저께 1박 2일 동안 호남 일정 문재인 전 대표랑 같이 하고 네. 올라와서 오늘부터 여기서 네. 하루 동안 또 열심히 그렇습니다. 생중계를 보내드릴 텐데 오늘 네. 일정이 빡빡해요. 오늘 문재인 굉장히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뿐만 네. 아니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네. 또 안철수 예, 대표. 대표, 그리고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모두 다 오늘 막판 사실 선거 이제 이틀 남은 거예요. 네, 오늘 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 하루째 선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판 예. 주말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네. 당 지도부가 하여튼 최고로 노력하는 날이 오늘이 될 수 있겠죠. 네. 아마 각자 제가 보기에 평균 15개 정도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 일정을 같아요. 일정을 쭉 보고 있는데 정말 빡빡합니다. 네, 저희 기자들도 빡빡하죠. 네, 기자들도 빡빡하게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선거 막판이기 때문에 특히 122석 거의 과반 가까이
의석수가 달려있는 수도권에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요. 김무성 대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수도권 그리고 서울 지역을 돌게 되고요. 네. 문재인 전 대표도 이 남양주, 그다음에 네. 고향, 네. 홍대, 네. 그리고 강남 지역 네. 이렇게 해서 수도권과 서울 지역을 네. 빡빡하게 돕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도 오늘 서울 지역을 네. 그리고 용인, 경기도 광주 이런 쪽을 돌게 되네요. 네. 자, 저희가 또 유세차가 오고 있고요. 예, 추석 체크도 좀 하고 네. 어디서 보고 계신지 추석 체크 부탁드리고요. 네. 날씨 어떨까요? 저희 네. 여기 미세먼지가 많네요. 아, 그러니까요. 강상구 대변인. 네. 어제 저희가 그 김재에서 뵀는데 네. 미세먼지가 있을 때 반드시 마스크를 이게 폐에 박히는 먼지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유세 구경 나오실 때 마스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마스크 건강보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먼저예요. 그냥 갈 수 없어요. 네, 여러분 계신 곳 날씨 네. 뭐 드시고 계시는지 음식 올려주시고요. 네. 과연 오늘은 우리가 점심을 먹을 수 있을지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못 먹었는데 네. 네, 점심 우리 먹는 얘기 안 하기로 먹는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자, 저희 많은 분들이 네.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네. 자, 그리고 저희 민주 사장님들 네. 팥장 서포터즈 네. 소개하고 넘어가죠. 네, 네 이 풍무양꼬치 마카산삼 감사합니다. 고추문닷컴 감사합니다. 순고빈의 순대 전골 고맙습니다. 조광내 중고차 감사합니다.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어? 마마스팜. 우와, 네, 마마스팜. 예. 네, 웰컴 투 팥장. 반갑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네, 여러분, 민주 사장님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팥장 벌써 1년 6개월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 사장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매출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팥장 듣고 왔다. 그러면 네. 서비스. 네. 나갑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오마이뉴스입니다. 네. 자발적 유료와 10만인 클럽으로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 사실 그 부끄럽지 않은 언론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기자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마이뉴스 기자들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분들께서 네. 힘을 주신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예, 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가 좀 부끄럽긴 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10만인 클럽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최민희 모셔야 돼요. 예, 후보 남양주 경 후보인데 네. 어디 가셨죠? 인사. 아, 저 앞에 계신데 저희가 저희 한번 가볼까요? 예, 모시고 오기로 하고요. 네, 후보님. 자, 워싱턴 DC 얘기도 네. 있고요. 버몬트 얘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두 번째 팥장이 달렸어요. 너무 그만큼 사랑해. 재밌는 사랑해. 돌려서. 네, 네. 꽃을 네. 배경으로. 네. 네, 네, 네. 네. 아이고, 지금 막판이에요. 아, 네. 오늘 지나면 이제 이틀 네. 남은 건데요. 네. 저희가 초반에 왔을 첫날. 때 네. 굉장히 싸늘한 민심이었는데 그나마 최민희 후보 맞아요. 지역구는 괜찮았어요. 저희가 네. 아, 왜 동네마다 이렇게 싸늘하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요 이랬는데 네. 그래도 이 동네는 좀 괜찮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저희 완전 지금 경합입니다. 초박. 초박빈 경합. 그래서 상대당인지 뭐 어딘지 어딘가에서 저에 대한 흑색 선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떤 흑색 선전? 뭐 얘기하기가 싫은. 민망한. 네, 우리 딸도 막 가족까지 건드리고. 아이고, 웬일이야. 네, 그거는 아마 그거 이게... 우리 쪽에서 그럴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원래 흑색 선전은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 하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상황이 돼버렸군요. 근데 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구태가 또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흑색 선전입니다. 없는 사실을 날조하는 없는 사실을 날조하는 네, 그래서 아주 저희 되게 힘들게. 그런데 주변에서 워낙 시민들이 네. 응원해 주셔서. 네. 사실 저는 과거에 민주언론 운동을 해오신 역사를 알고 있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뛰었는지 저희가 알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맞아요. 제가 이제 최민희 후보를 알고 취재해 왔는데 네. 지금 시민들 종반전에서 후보께 요구하는 원하는 바 여전히 뭐 이 동네 지역 공약들일까요? 어떤 정치를 좀 해달라고 하나요? 지역 공약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개혁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정치개혁. 네. 네. 그러니까 타협할 땐 타협하고 싸울 땐 확실히 싸우는 정치개혁.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9대 국회 비례하면서 지난 연말까지 후원회가 없는 유일한 의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출판 기념회 한번 안 하고 외유 한번 안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오히려 중간이나 보수층 분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맞아요. 해외.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야 그거 할 시간이 어딨니? 네, 저 정말 바빠서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네. 네. 세비 받을 때마다 너무 죄송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새벽에 네. 뭐 오뎅 같은 거 제가 먹으러 가면 6시부터 판 열고 계신 분들 그래요. 보면 늘 가슴이 아프죠. 자 아이고. 지금 열 하루 뛰셨어요. 선거운동 네.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선거하셨는데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바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막판에 좀 어떤 정치인에게 네.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민생 판단에 대한 심판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들어 달라는 희망의 바람. 네. 지금 심판 바람과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응원해 네.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문재인 전 대표가 예. 도착을 하셨어요. 도착했습니다. 예, 최민희 네. 후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아, 문재인 전 대표 셔츠가 바뀌었네요. 광주에서는 네. 블루 컬러였는데 오늘은 그렇습니다. 흰색으로 옷을 바꿔 입으셨어요. 네. 자, 양복도 바꿔 입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양복도 바꿨네요.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네. 넥타이도 바뀌었습니다. 네. 자, 구두 볼까요? 네. 구두는 그대로인데 구두는 닦으셨어. 네, 구두도 진짜. 닦으시고. 네. 네. 지금 아, 네. 반갑네요. 어제 네. 그러니까요. 몇 시간 만에 입는 아니,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시 를 주셨어요. 문재인 대표 선크림 좀 바르게 해달라고. 맞아요. 네. 오늘도 선크림은 바르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냥 그 맨 네. 얼굴. 아, 예. 저희는 이걸 전문 용어로 쌩얼이라고 하죠. 네, 쌩얼로 지금 올라서십니다. 네. 남양주 예, 예,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민희 후보 네. 함께 하려고 유세차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유원지예요. 사실 그래서 네, 홍유릉. 네. 오늘 만약에 미세먼지만 심각 단계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예. 이제 나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굉장히 좋네요. 네. 네. 자, 저희가 출첵하신 분들 몇 분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어제 런던에서 보시던 분이 새벽 2시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아까 미국에서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페루에서 열심히 네.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스크 하라는 댓글도 있고요. 자, 많은 분들이 함께 주시고 계시고요. 네. 오장박 고맙다는 말씀하시네요. 자,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538 한 번 더 1800-95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팟짱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 기자입니다. 저는 아까 남양주 홍유릉 앞에서 이곳 남양주 호평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조응천 더민주 후보와 문재인 전 대표가 만나서 또 유세를 하게 되는데요. 자, 조응천 후보가 저쪽에 보이네요. 제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아,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러 지금 가시는 것 같은데. 자,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막 달려서 따라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팟짱에서 오장박이 예. 간다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희가 첫날 왔었잖아요, 여기. 네네. 취재하러 왔었는데 네. 그때보다 좀 얼굴도 많이 타시고 예.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 뭐 요즘, 제가 자전거 네. 150km씩 타는 놈인데 아, 그래요. 체력은 아무 문제 없고 다만 네. 이 성대가 아. 유지하면서 성대가 조금 예, 무리가 돼서 네. 목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팟짱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보고 계신데요. 아, 정말 예.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아, 예. 판세가 좀 어떤가요, 보실 때? 처음에는 여론조사 때 더블 맞아요. 스코어로 예, 나왔죠. 걱정 많이 하세요. 물론 뭐 500 샘플의 유선전화 RDD ARS라서 뭐 저희 지지층이 상당히 참여할 수 없는 구조긴 하지만 네. 여하간에 오차범위 밖으로 더블이 나왔기 때문에 뭐 많이들 실망하시고 놀라시고 네. 하셨을 건데 맞아요. 제가 계속 처음에 23% 차이 그다음 13%, 9% 이렇게 가고 있고요. 네. 이제 시민들 좀... 만나러 네. 저희가 이제 계속 다니면서 예. 바라보시는 그 눈이 눈빛이 예 그냥 뭐 아주 차갑게 하신 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 눈이 동그라지셨어요. 이렇게 좋은 편이다. 예 미소를 그리고 알아보시고 네. 알아보시고 또 손 잡으면 이게 꽉 네. 잡아주시고 분발해라. 처음에는 분발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분발해라. 그러니까 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뒤지는 거 아니니? 아, 그건 너로 너 찍어서 너 찍어서 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러다가 요즘은 네. 당선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저희가 3월 31일 첫 일정으로 남양주에 와서 조홍철 후보를 만났던 게 정말 엊그스케 같은데 네. 이제 선거 중반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보니까 이것도 눈에 띄어요. 네. 자, 조홍천 네 명의 대통령이 부른 사람. 네. 오, 이 피켓을 목에 걸고 계시고요. 네. 자, 뒤에 보니까 KTX, GTX 시대, 송도, 삼성, 남양주라고 하셨네요. 네. 그 첫날 만났을 때 교통 문제 말씀하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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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공약, 지역 현안 해결을 말씀하셨는데 좀 많이 어필이 좀 되고 있나요 주민분들께? 예, 우선 네. 선거 공보가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되면서 그간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조홍천이라는 사람과 네. 남양주에 출마한 조홍천이라는 사람은 서로 연관을 짓지 못하시다가 공보 보시고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그 조홍천이야? 이제 그렇게 되신 게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당연히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친밀감이 더 들겠죠. 그래서 바라보시는 눈이라든가 손길이 훨씬 더 따뜻해졌고 네. 교통 문제 다들 힘들어하십니다. 맞아요. 자존심 상해하시고요. 네. 분당 한번 봐라. 거기는 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 이게 네. 굉장히 저 자존심 많이 상해하시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네. 정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경춘선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종합병원이 없어요 여기에 네.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없어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저기 아산병원까지 가야 됩니다. 심각하네요. 예, 그러니까 항상 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좀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병원 네. 이쪽으로 예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그게 뭐 황당한 얘기 아닙니다. 조홍천 네. 거짓말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거짓말 못해서 지금까지 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받았어요. 예. 네. 아유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예. 하라해도 못하고 처음보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지지율 네. 격차도 줄어들고 있고 이제 막판 스퍼트를 올릴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왔습니다. 거의 똔똔 아니면 조금 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판 스퍼트? 오 제가 네. 체력 안 하는 가바입니까? 자전거 타시고 예, 계속 예. 다니시고 아무리 해도 네. 말 안 하고 그냥 다니기만 하라면은 네. 뭐 몇백 킬로라도 걸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성대가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네. 월등한 체력을 바탕으로 계속 바닥 누기면서 손잡고 눈 마주치고 네. 예, 뭐 말씀 나누고 그렇게 스킨십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그 저희가 그 당에서 이제 경제 실적 문제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말씀을 하시면 네. 좀 공감을 많이 하시나요? 그럼요. 아유 뭐 너무 힘들어요. 예. 네. 그리고 저 지금 폐업한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구나 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네. 식당 서빙 보던 후보 아닙니까? 맞아요. 예. 아 눈물을 흘리셨던. 네네. 자영업자의 눈물을. 그러니까
다들 말로는 자영업자 얘기하는데 네. 그건 생각을 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어. 저는 몸으로 부대끼면서 살아왔던 네. 자영업자. 맞아요. 의례 자세가 몸에 착착 달라붙는 후보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유권자를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예. 그러니까 저 지금까지 식당하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가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건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네. 그럼 저희가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어디로 오시죠? 아, 저 평내 호평역으로 오십니다. 그럼 저희가 이동을 해야겠네요. 네네네. 예,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예, 예. 네. 예, 저희가 뛰어서 이동할까요? 걸어서 아, 빨리 가야 되나요? 아, 50분까지 오세요. 아, 그래요? 예. 걸어가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예, 50분까지 하겠습니다. 맞죠? 네, 빠른 걸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빠른 걸음으로 네네.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제가 볼 때는 조응천 후보가 저희 팟장에 출연한 다음에 네. 또 이미지 예. 캐릭터 하나 얻으셨잖아요. 예, 그럼요. 그것도 정말 호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엄청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선거권 없는 영유아들이 예.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뽀로로 아저씨다. 예. 안녕. 안녕하세요. 뽀로로 닮았어요? 야시장 가면 네. 초딩 중딩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사진 찍자고. 아예 야, 무슨 진짜 만화 캐릭터가 살아서 예. 온 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네. 아, 얘들이 빨리 컸으면 하는데 저희 캠프 사람들은요 네. 소동료라고 있잖냐. 아. 예, 이게 다 좋은 징조다. 대한민국 어느 후보가 네. 어린이들이 초딩이 중딩이 달려들어서 사진 찍자고 하냐? 그래요. 예, 연예인 출신 아닌데. 네. 예. 야, 그럼 이제 앞으로 미래도 밝은 모습이네요. 그럼요. 아이들이 예. 크기 때문에. 예. 아마 해도 제가 예. 뭐 살아온 역정이 좀 특이하고 네. 진정성 있게 이때까지 네, 살아와서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으세요? 저 지금까지 1번만 찍은 사람인데 네, 네. 그래요? 후보는 2번이 좋은데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막 미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당보고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2번 한 번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후보가 네. 중요하죠. 저는 네. 예 네. 정말 역대급 후보입니다. 저는 아주 뭐 예 한번 찍어보세요. 아니 익숙한 걸로 네. 네. 그냥 찍으셨다가 네. 지역 발전 안 되고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드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정말 일 안 하는 네, 사람이다. 네, 네. 아부를 못해서 그렇지. 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 아부를 못해요. 아,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네. 감사합니다. 2번입니다. 네. 아이고, 저 위에 파란 걸로 좀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야, 여기서 제가 민심을 또 네.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네. 아, 그동안 찍어왔던 네, 네. 그걸 못 버리셔가지고 익숙한데 네. 왜냐하면 상대 후보께서는 이 지역에 10여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초상집이나 각종 행사 뭐 관변단체 고문 네. 뭐 이런 거 맡으시면서 늘상 같이 계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익숙하신 분이고 네. 저는 여기 온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또 약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약점이죠. 네. 이 지역에서는 그거 많이 따집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지역사회 이런 게 또 끈끈하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낡은 익숙함을 선택할 것인가. 네. 안녕하세요, 종철입니다. 네. 빠른 변화를 원할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네.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지역 주민들이 잘 네. 따져보시고. 네네. 그 전까지는 네. 너 누구니였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그냥 아세요. 종철이구나. 네네. 급이 다른 놈이 왔다. 센 놈이 왔다. 근데 저놈이 예. 과연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을까? 요 고민. 아. 그래서 제가 저 방송 TV 토론에서 네. 저 되거나 떨어지거나 당나에 관계없이 여기에 뼈를 묻는다. 아. 난 여기 죽을 거다, 여기서. 네. 그리고 후보 연설. 방송, 예, 네. 선거 방송에서 후보 연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또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처럼 잊혀질 권리가 없는 세상에서 네. 방송에 나가 두 번씩이나 이 지역에 뼈를 묻고 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이제 정말 많이 바뀌고 있고 그 여세를 몰아서 네. 어떻게 선거 결과까지 이끌어내느냐 네. 그게 관건이네요. 다만 한 네. 가지 끝까지 예. 참 마음에 걸린 게 이제 야권 분열이죠. 아.
힘을 모아서 최대한 총력을 해야 조금 이길까 말까 한데 아우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지금 야권 분열로 다 이 모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많은 부분이, 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세요. 문재인 전 대표도 이걸 계속 강조하시고요. 호남에도 강조하시고요. 그래서 구리 남양주 지역에 종교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저 단일화 촉구하시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 후보들, 3번 후보들 다 모여라. 문고로 잠그고 한번 얘기하자. 2번 후보들은 왔는데 3번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좀 뵀으면 좋겠다, 뵙시다 하는데 뵐 수가 없고요. 이제 뭐 유권자들께서 단일화시켜주신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힘 그리고 전략적 투표 여기에 호소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1등이 다 먹는 이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2등이란 거는 3등이란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당 투표는 이게 누적이 되는데 그런 말씀을 유세 때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오늘 빼면 이틀밖에 유세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오, 많은 지지자분들이 나오셨네요. 아, 이 일요일 오전인데 감사합니다. 네, 지지자분들이 감사합니다. 나와서 조응천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예, 아, 많이 모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남양주. 박정우! 아니. 박정우! 저는 지금 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네. 자, 이제 곧 있으면 문재인 전 대표가 오실 거예요. 네, 한 10분 있으면 오실 거예요. 처음 오시는 건가요, 오늘? 아, 이번 아니요, 개소식. 개소식 때 오시고요. 오셨고요. 개소식 때 뭐라고 하시는가요? 조응천, 내가 고르고 골라서 정말 엄선한 영입자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 꼭 낙선시키고 싶어하는 1번이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 당에서 큰 제목으로 쓰일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이상 꼭 좀 지켜주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문재인 전 대표가 3고초려, 10고초려에서 후보님을 모셨는데 그 마음, 그 진정성을 가지고 또 이 지역에 오실 것 같아요. 정말 이 조응천 후보를 어떻게든 국회에 입성을 시켜서 큰 제목으로 쓰고 싶다 이런 것을 오늘 또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예, 저도 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뭐 진심이면 통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도 진심으로 다 하고 있고 우리 또 문 대표님 오셔가지고 정말 왜 조응천이 필요한지 내년 대선 또 20대 국회에서 조응천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문 대표님께서도 아마 말씀 또 하시리라고 믿고요. 결국은 뭐 진실이면 통한다는 그거 그 단순한 진리 외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 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기세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저기 저 우리 아내라고 아, 예 아내 저 미키마우스 지금 덮어 쓰고 있죠. 네. 예. 아,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예.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잠깐 가서 아내하고도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을 만나고 계시고 이따가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저 역 앞에 보니까 네, 조응천 후보의 부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이 평내 호평역 앞에 조응천 연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면 이곳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도착을 해서 함께 유세를 할 예정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역 안으로 들어가면서 명함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저희 댓글 소개 잠시 해드리고 넘어갈까요? 자, 예, 아내분 머리띠 귀엽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아, 조응천도 무난히 당선될 것 같아요. 지지율 추세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음 내용도 있고. 자, 꼭 당선돼야 해요. 라는 말씀도 있고요. 조응천 후보를 국회로 라고 하시네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조응천 후보 부인도 잠깐 만나서 짧게라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자, 저는 오장박이 간다. 네, 뛰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아니 아내라는 이 머리띠 정말 눈에 띄네요. 어 남편 화이팅 아내. 이거 한번 잠깐만요. 잠깐만 한 1, 2분 정도만 말씀을 좀 나누시겠어요? 아니 이 머리띠 잠깐만 잡아주세요. 아내라는 머리띠 그리고 뒤돌아서 남편 화이팅 라는 머리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유세 첫날 남영주에 와서 만나뵙고 인사를 잠시 나눴었는데요. 아, 유세 계속 하고 계시는데 어떤가요? 좀 변화가 있나요? 아무래도요. 저희가 네. 제가 이제 토탈 해보면 이제 그 느낌이 오잖아요. 네, 맞아요. 만나보시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화이팅 외쳐주시고 저희가 차에다 대고 인사드리면은 같이 아,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사고 날까봐 많이 걱정을 하는데 멈춰서 화이팅 네. 해주시고 창문 열고 응원해주시고 네. 또 지나가는 분들께서 또 정말 힘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아,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네. 말씀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아, 아주 간혹은 네. 또 다른 쪽 이야기를 말씀하시지만. 네. 워낙에 지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희 힘을 갖고 여태까지 버텨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오마이TV 생중계, 팟짱 생중계를 전 세계 141개국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막 댓글이 어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미인이시라는 댓글이 좀 아이고, 많이 감사합니다. 보이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선거 막판입니다. 네. 카메라에 보시고 네. 지지호소, 투표 동료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아, 저희가 정말 제 남편이지만 이 새로운 남양주에서 오래오래 동안 좋은 훌륭한 남양주와 정부와 또 이 우리 이 도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정말 사람을 잘 분별하시어서 훌륭한 사람을 남양주에서 우리 다 같이 훌륭한 남양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꼭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힘쓰시고요. 저희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조응천 후보 부인분도 만나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이곳에 문재인 전 대표가 오게 되실 텐데요. 저는 조응천 후보가 여기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뽀로로 타르슨 인형이 깜찍하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도 말도 해요. 조응천 화이팅이라는 말도 있고 여기 또 왔어요. 어쩌면 좋아. 혹시 춤 되나요? 춤출 수 있나요? 네, 뽀로로가 열심히 춤을 추면서 조응천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뽀로로가 이 형내 호평역 앞에 등장해서 조응천 후보 유세를 하고 있네요. 뽀로로까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현장 네, 오마이TV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문재인 전 대표가 내려오실 것 같은데요. 그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환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 화환, 근조 화환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자, 네 남양주 시민 여러분, 호평동 정민 여러분, 이 자리에 문재인 전 대표께서 우리 조응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주셨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표를 소개하면 여러분들 문재인을 연애해 주십시오. 자, 그럼 문재인 전 대표를 소개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남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광주에서 1박하고 어제 전북 거쳐서 밤늦게 올라와서 오늘 남양주 처음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 선거일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유권자 여러분, 누구에게 찍을지 결정하셨습니까? 이번 맞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금 남양주는 우리 조홍천 후보, 그 다음에 또 최민희 후보, 또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김한정 후보, 갑을병 모두 정말 초박빙 상태에서 혼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 우리가 확실하게 이기고 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각 지역구마다 다 출마를 했는데 그 국민의당 후보들이 한 10%씩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 후보들과 국민의당 후보들이 서로 함께 표가 모이기만 하면 우리가 문제없이 느끈하게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야권의 표가 국민의당으로 분열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 차이 없이 지금 초박빙 상태에서 대혼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당으로 야권이 이렇게 쪼개져 나간 게 그리고 끝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한 것이 우리 야권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가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남양주입니다. 자,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야권이 우리 당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야권이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이제는 유권자들께서 전략적으로 투표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나 다른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지금 국민의당 후보 당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새누리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주고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에 도움 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우리 분들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요, 지금 어차피 국민의당은 여기서 지역구에서의 후보 당선은 어렵고 표를 모아서 비례대표 그렇게 당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 맞게 우리 국민의당이나 다른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정당 투표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하되 그러면 비례대표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후보자 투표만큼은 새누리당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 그렇게 호소드립니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네! 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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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남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굽니까? 조응천 맞습니까? 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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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최민희 맞습니까? 네! 또 김한정 맞습니까? 네! 자, 우리 유일하게 새누리당을 꺾을 수 있는 후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후보들에게 우리 남양주 시민들께서 표를 모아주시겠습니까? 네! 또 하나는요, 투표입니다. 이번에 사전투표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광주에서 북구청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정말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전투표율로 예상되는 투표율보다 더 높은 투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민생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 3년, 또 박근혜 정권 3년, 새누리당 정권 8년 만에 지금 참담하게 무너졌죠. 이대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렇게들 말합니다. 경제성장률 사상 최저로 떨어졌고요. 실업률은 사상 최고로 높고 가계부채 1200조 넘어서 사상 최고, 또 국가부채 1300조 이것도 사상 최고.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거꾸로 줄어들었죠. 어떻게 우리 민생 이렇게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새누리당 정권이 우리 경제 민생 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재벌 중심, 대기업 중심, 그리고 부자 중심, 그런 경제정책입니다. 그러니 경제가 성장해도 성장의 과실이 전부 재벌 대기업 부자들에게만 가고 대다수 99% 국민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장해도 중산층 서민들은 갈수록 가난해질 뿐입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은 설레야 설 돈이 없습니다. 소비가 안 되니 경제가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지갑이 두둑해져야 쓸 돈이 생기고 그래야 소비를 하면 내수가 살아나고 그러면 기업도 살고 그게 경제성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일자리가 또 늘면서 그것이 우리의 소득으로 또 돌아오고 이런 선순환 경제 해야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당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주장했던 경제민주화, 그 다음에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소득주도성장, 경제성장의 혜택이 일부에만 가지 않고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성장, 그것만이 우리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정당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당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렇다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2번 후보들에게 표를 모아주셔야죠. 네. 더 많이 투표하셔야 됩니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투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절실한 만큼 그 절실함의 크기만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자리에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지금 어르신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는 어르신들이 살만한 나라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세계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65세 노인 가운데 절반이 빈곤합니다. OECD 국가들 평균 노인 빈곤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쯤 됩니다. 왜 그러냐? 그 나라들은 은퇴하면 충분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연금을 받으니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없이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하면서 행복한 노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금 받는 노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연금, 저 연금 받아도요, 많이 받는 분이 20만 원인데, 그게 생활비가 됩니까? 아니요. 용돈도 채 안 되죠. 그러니 노인들은 빈곤할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삶이 버거워서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는 노인 자살률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지옥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제는 어르신들도 그동안은 오랫동안 새누리당이 경제는 잘해거니 하고 새누리당 밀어주셨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셨으면 이명박 5년, 박근혜 3년, 8년 동안 충분히 이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르신들도 투표장에 다 나오시는데 표는 이번으로 몰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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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르신들 받고 있는 월 20만 원 기초연금 그 제도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제도 만들 때요 처음부터 많이 드릴 형편이 안 되니 처음에 10만 원으로 시작하면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 설계대로 인상이 됐으면 이명박 정부 말에는 20만 원쯤 되는 때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한 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이명박 정부가 안 올린 거 그거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이제는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 드리겠다 해드리겠다 그리고 더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도 따라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 공약 지켰습니까? 아니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그러더니 그래놓고는 하위 70%에게만 20만 원 그렇게 말을 바꾸었죠. 70% 어르신들은 다 봤습니까? 아니요. 기초수급자 빼고 뭐 소득 있으면 또 빼고 해가지고요. 어르신들 가운데 월 20만 원 제대로 받는 어르신들이 전체 어르신들의 불과 28%,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번에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30만 원씩 기초임금 지급해드리겠다,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공약했습니다. 누가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는 효도정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맞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여기 또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우리 또 아이들 데리고 어머니들도 많이들 오셨고요. 청년들은 정말 지금 절망스럽죠. 일자리가 없습니다. 해외조선이라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또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 얼마인지 아세요? 40%쯤 됩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백수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 고통스럽죠. 해외조선이라고 할만하죠. 청년들만 고생입니까? 부모들도 고생 아닙니까? 고생고생해서 자식 대학 보내놓고 졸업까지 시켜줘도 취업을 못하니까 가게는 어렵고 하는 수 없이 은퇴했던 부모들이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서는데 좋은 일자리, 변변한 일자리 구해집니까? 아니요! 전부 비정규직, 시간제, 허들의 일자리 그래서 노년을 또 고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취업 못하면 이제 어르신들은 누가 부양합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취업도 못하고 그러니 결혼도 아이도 못 낳아서 그래서 출산율이 또 세계 최저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19
두 사람이 아이를 한 명씩밖에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죠. 두 명이 두 명은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생산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좀 더 지나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근간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청년 일자리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희망 무엇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투표죠. 투표하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투표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만들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어르신들도 청년들도 이번에는 다 함께 투표장에 가자. 다 합의가 되신 겁니까? 네! 그렇게 투표장 가서 몇 번 찍으신다고요? 2번! 누굽니까? 여기서는 누굽니까? 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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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동네는 누굽니까? 최민희! 최민희! 또 그 옆 동네는 누굽니까? 김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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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것이 우리 당이 아니라 우리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아까 제가 촉박군이라 그랬죠. 아마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는요, 집전화 여론조사입니다. 그것은 누가 요즘 집전화 씁니까? 실제 민심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법에 여론조사 기관들은 휴대폰 안심번호를 입수하지 못하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은 집전화밖에 조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당과 새누리당은 선관위를 통해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안심번호 60%, 집전화 40% 이렇게 섞어서 조사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박빙이라는 겁니다. 무섭게 따라잡았죠? 네! 저는 역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실을 새누리당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막판에 이 역전의 흐름을 막으려는 그런 술책이 또 새누리당이 저는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역대 선거마다 해왔기 때문입니다. 북풍 일으킬지 모릅니다. 돈도 막 뿌릴지 모릅니다. 온갖 부정선거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 시민들이 눈 딱 부릅뜨고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면 우리 남양주 종천 최민희 김한정 다 이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예,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남양주 시민들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들 당선시켜 주시면요, 제가 이분들과 함께 남양주 발전을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정치 꼭 바꾸고 정권교체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여러분께 희망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을 연행해 주십시오. 문재인. 네, 문재인 전 대표의 문재인 연설이 끝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1번 중천 후보를 지지해 주기 위해 지금 언론에서 나온 여론조사 좀 바르게 이 지역이 초박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2번입니다. 정선입니다. 정선과 함께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어서. 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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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또 다른 많은 곳을 돌게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만 인사드리고 마이크 넘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을 연호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표 고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따가 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재성 의원도 인기가 대단하네요. 지금 시민분과 함께 사진을 찍고 조홍천 후보도 계속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말씀 잠시 들어볼게요. 자, 최재성 의원도 사인을 하고 있고요. 옆에서는 조홍천 후보가 시민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남양주 일요일 오전 이 호평 이마트 앞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와서 시민분들과 만나서 인사를 계속 나눴고요. 그리고 지지 유세를 통해서 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고 불사에게 딱 갈아보자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조홍천 후보가 시민분들과 함께 인사를 계속 나누고 있고요. 최재성 의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사진 촬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진 촬영이 끝나면은 잠시 이곳 선거 판세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바쁘세요? 오마이티비 박정호입니다. 네네, 저희가 첫날 왔었잖아요. 또 왔습니다. 아, 남양주가 박빙이라 그래서 막 달려왔는데 어떻습니까 판세가? 제가 그때 얘기했죠. 예, 예, 말씀하셨죠. 차주세 때. 예. 후보 유세 한번 하라 그래. 네네. 정신이 없어요. 네네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 며칠마다 한 5%씩 따라가. 네, 맞아요. 그렇게 말씀. 근데 28일부터 지금까지 12일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7일까지 조사한 걸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열흘이거든요. 네. 근데 벌써 한 20%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초박빙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조사가 아니고 네. 각 언론사 조사. 네. 그 종합해 보면은 네. 거의 따라왔다. 초박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유세 한번 하세요. 유세 한번 하시라고 이게 최재성 의원님께서. 아, 지금요? 예, 예. 좋죠. 예. 아니, 이거 문재인 전 대표 왔다 가셨는데. 네네. 어떠십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도움이 되고 말고 하네. 여기 인터뷰.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네. 지금 이 여기 여기가 정말 뜨겁네요. 그렇죠. 네. 예, 다음에 이제 끝나고. 근데 네, 보시기에 예. 저희가 뭐 일부러 동원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셨어요? 안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이번 총선 야권 분열로 인해 가지고 새누리당한테 어부질이 줄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 절박감들이 지금 만연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기 좀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을까? 네. 그거 공감하신 분들이 지금 다 모이신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민심을 저희가 알 수 있군요. 네네. 정말 이 초박빙 선거 정말 야권 분열로 어렵지만은 끝까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저희 카메라를 보시고요. 네. 지지 호소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정말 오마이티비 화짱 저한테 이 캐릭 뽀로로 아, 예. 뽀로로 캐릭을 안겨주신 네. 고마운 화짱 오마이티비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참 힘들었어요. 저는 나름 인지도 높은 줄 알았는데 네. 몰라주셔가지고 저가 누굽니다 얘기 하나하나 드리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셨죠. 오마이티비가 많이 도와주시고 네. 뽀로로 알려주셔서 네. 그나마 이만큼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흘 나흘 남았습니다. 날짜 며칠 남은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최대한 열심히 하고 사흘 지나면은 선거운동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원도 없이 한도 없이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고 네. 겸허히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지자들 이 열기를 보시면요. 네. 정말 해볼만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최선 다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정권이 새누리당이 가장 낙선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저 네. 조홍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아서 이 정권 남은 2년 동안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정말 당초 대선 약속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국회에 가서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아니, 네. 네. 고생하십시오. 예,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의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자를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민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 전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을 검색해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빈의.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언니와 더불어.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팥장 총선 생중계 오장박이 간다. 저는 지금 남양주를 떠나서 고향 을구에 와 있습니다. 롯데마트 고향점 앞에 와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곳에서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고향을의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 후보가 함께 점심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도 12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문재인 전 대표 이 현장 도착할 것 같은데요. 이 현장에는 정말 많은 주민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일정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일정도 함께 찾아서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계시는데요. 저희가 시민들을 좀 만나 뵙고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 여러분들 지금 점심시간인데 밥 식사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급하게 햄버거로 점심을 해결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 그리고 그곳 날씨 알려주십시오. 지금 보시죠. 꽃잎이 날리고 있어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제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 눈이 왔다고 하는데요. 서울은 지금 벚꽃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민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여기 도로가여서 차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잠깐 가서 시민분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뉴스 팥장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총선 민심 듣고 있는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어떻게서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집이 옆인데 네. 문재인 의원님 그 오늘 지원 유세하러 오신다고 해서 예,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평소에 문재인 전 대표를 뭐 좀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셨나요? 네, 개인적인 의사는 그렇습니다. 네, 네. 어제까지 사전투표였는데 네. 투표는 하셨습니까? 13일날 투표하려고요. 그렇군요. 네. 왜 13일날 투표합니까? 그날 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작을 예정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지역은 야권연대가 성사가 되지 않은 지역인데요. 네. 그 점에 따라서 뭐 표가 좀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표 분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역구 자체로 이제 노동 정의당의 다른 지역구시고 하기 때문에 네. 여기
정재호 후보에 대해서는 크게 분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전 세계 141개국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투표할까 투표하지 말까 아직 결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꼭 투표하시고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사모님이신가요? 네. 아, 그렇군요. 어머님은 좀 어떻게 주변 엄마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제 주변에서는 다 더불어민주당 지지하고 있어서요. 좀 여론조사 보면은 새누리당 지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좀 잘 믿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저희 뭐 여론조사 할 때도 꼬박꼬박 참여해서 네. 다 2번 찍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가 너무 예쁘네요. 안녕. 네. 안녕. 안녕. 아유, 배꼽 인사. 네, 옆에 계신 어머니께서 꽃을 손에 쥐어주시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정재호 후보 한 분 한 분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하고도 악수를 하고 있고요. 아이가 손을 안 내밀고 있군요. 네, 오늘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마스크를 쓰고 유세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명함을 일일이 나눠주고 있는 장면 또 함께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아, 세월호 리본 개념 청년이네 이런 의견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의견 지금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서 어디서 보고 계시냐고 여러분들께 여쭤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디서 보고 있는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고향 일정이 1시 40분에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일정이 끝나면 오후 3시 홍대 일정인데요. 홍대 앞에 일정 볼만하다 이런 예고를 서로 막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아들 인물이 훤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지자들과 인사가 끝나면 정재호 후보와 함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뉴스입니다. 네. 네. 아니, 굉장히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현장에 나와 계시네요. 네, 원래 유세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십니까? 한 절반 오죠. 정재호 인기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선거 막판입니다. 네. 오늘까지 열하루째 강행군을 해오고 계시는데 직접 만나신 민심, 바닥 민심이랄까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여론조사가 네. 언론기관의 무덤이었죠. 예, 저는 그 여론조사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가 틀릴 것이다.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 있고 저의 선거는 표와 정책의 교환인데 네. 제가 스몰딜 공약 멋지게 했습니다. 반응 좋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군요. 그 사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네.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뭐 이러저러한 요구도 있고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도 있을 텐데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지난 8년간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다음 새누리당 정권 그 8년과 함께한 네. 새누리당 국회의원 8년 우리 지역이 변한 게 없고 발전한 게 없다는 데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 신상품으로 정조회를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노무현 정부에서 일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이력을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동안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욕도 많이 먹고 네. 시민들한테 비판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에 그렇게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모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전한 것 같고요. 네. 대통령님 돌아가시기 전과 네. 돌아가시고 난 뒤야 소위 그 역사의 평가, 역사적 평가가 확실히 확연히 달라진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가장 잘했냐, 누굴 가장 존경하느냐 물으면 아시죠? 네. 여전히 압도적 1위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네. 그래서 예전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추모하는 마음에서 또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치적 행태나 네. 여러 가지 국정 펼치는 걸 보고 평가가 많이 달라졌지 않나. 네.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더 많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장면을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 카메라들도 많이 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 장면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 도착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차가 보이지 않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나 아직 현장에는 아직 차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네, 자, 이 장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저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박수도 치고 핸드폰으로 찍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예. 이 장면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깨어있는 시민이 역사를 주도한다. 우리 노 대통령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다음 내년 12월 대선에서 노무현 정신으로 정권교체 이룩하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정신으로 정권교체 이룩하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뭐 김대중 정신 또 광주에서는 또 문재인 전 대표께서 광주 정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남이 발칵 뒤집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노무현 정신을 핵심적으로 설명하자면 뭘까요? 노무현 정신은 지금 문재인 대표님께서 도착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아, 지금 차가 막 도착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차량이 방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오마이TV에서 취재 좀 나왔습니다. 민심 좀 들으러 다니고 있는데요. 투표는 혹시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아, 13일에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 13일에 할 예정인데요. 좀 따져보고 계세요? 어떤 후보, 어떤 당을 좀 찍어야 될까? 유권자의 어떻게 보면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정말 그런 권리 행사,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좀 결정 좀 하셨어요? 네, 결정은 진짜. 아, 결정은 진지하게 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좀 따져보셨습니까 이번엔? 이런 걸 잘하는. 그리고 이런 걸 못하는 당을 심판해야겠다 이런 걸 생각 좀 하셨을 텐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금방 간단하게 결정을 잘했어요. 결정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학생이세요? 아니요, 저 직장인. 아, 직장인이세요? 동안이셔가지고 학생인 줄 아십니다. 아, 요즘에 뭐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전월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들에게 닥친 문제들이 많은데요. 네. 어떤 게 좀 제일 힘드세요? 어떤 걸 좀 바꿔야겠다, 신경 써야겠다 보십니까? 이게 바꿀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죠. 다 힘들고. 네.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 뭐 야당 같은 경우에서는 경제 심판, 그동안 8년 정도 이명박근혜 정권의 그 실정을 심판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새누리당에서는 아니다, 한 번만 봐달라, 믿고 봐주십시오, 뭐 반성과 다짐의 송 노래, 그런 노래도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던데 무릎 꿇고 절도 하고요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두 정당의 모습 보시면서 어떤 쪽에 좀 더 설득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설득력이라는 게 그 일관당에는 없잖아요. 아, 그거 자꾸 봐달라 그러는데 네. 지금까지 많이 봐줬는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뭘 더 봐줘서 어떡하겠다는 소린지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이제 봐주지 말고 바꿀 때가 된 거죠. 봐주지 말고 바꿀 때가 됐다. 네. 계속 봐달라 하면서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동안 돌아봤을 때 그런 읍소 전략을 통해서 뭐 찍은 그런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이 있어도 바뀐 게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장에 뭐 김모 의원만 봐도 네. 그 선거 때는 뭐 나가서 엎드려 절도 하고 그러면서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는 큰 소리 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은 네. 봐줘선 안 되겠다 싶기도 한데 그 뭐 저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저 같은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어르신들이 그런 걸 많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네. 좀 안타깝죠. 아, 그런 모습이 안타깝다. 사실 그런 읍소 전략 이런 게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성격이 짙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아, 그만큼 유권자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이 상황을 직시 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저희 방송을 오마이TV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투표 동료 말씀이라고 할까요? 아, 저기 카메라가 이렇게
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네. 자주 보거든요, 평일에 라이브로. 아, 그러세요? 예, 오마이TV 좀 보셨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은 같이 보고 계신 시청자의 입장이시네요. 예. 자, 반갑다, 친구야 하듯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 같이 보고 계신데 이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네. 이거 보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응원하지 마시고 네. 꼭 투표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고 굵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청년 한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그동안 봐달라, 그리고 한 번만 지지해달라, 바뀔 것이다 했는데 바뀐 게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따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어머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노란색 예쁜 옷. 제가 아는 기자여서. 아, 그래. 그러세요? 예예. 예. 아, 네. 인터뷰는 거절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벚꽃이 떨어지는 곳을 걷고 있는데 여기 이제 시민분들이 이쪽에 없으니까 저 가까이 한번 가서 또 인터뷰를 한번 섭외를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이 롯데마트 푸드코트에서 비빔밥으로 점심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 문재인 전 대표와 정재 후보를 많은 시민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아까부터 이 자리를 지키시고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이 남양주도 열기가 뜨거웠는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서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자리 어디냐고 들어갔을 겁니다. 큰 방에서 고하우식 좀 하면서 좀 폼도 좀 잡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에서 선거 취재로 좀 다니고 있는데요. 기정아. 너 투표하셨어요? 그것만 여쭤볼게요. 어렵게 이겼다. 아직 안 하세요? 13일에 하실 생각이세요? 네, 13일에. 마음의 결정은 좀 하셨습니까? 지금 한번 고려 중입니다. 아, 오늘 한번 뉴스에도 좀 네, 들으시고 공약도 좀 다 듣고 어떤 부분을 좀 주요히 보세요?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한데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아들이에요? 너무 잘생겼다. 박수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예쁘다. 그렇게 아들이 좀 살 수 있는 좀 좋은 행복할 수 있는 네. 경제적으로 그래나마 좀 그렇게 좀 지역에 대해서 이익이 목적이 아닌 네. 그냥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 맞아요. 진영의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네. 함께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 투표 네. 그런 선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락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엎은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네, 지금 고향 문화광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평소에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치 행사를 즐겨 보시나요? 이곳이 주말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는 그런 광장이었어요. 네, 저희가 선거 유세할 때는 이곳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렇군요. 자, 벌써 열 하루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투표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어떠세요? 선거 종반전 그동안 좀 어떤 마음으로 뛰셨는지. 이번 선거는 정말 저희가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선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민생이 정말
파탄 지경이고요. 민주주의든 한반도 평화든 하나도 단 하나도 안심하고 이 정부에 맡겨놓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또다시 다수 의석을 정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니면서 뭐 많은 주민들이 정말 제발 좀 꼭 좀 이겨달라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십니다. 제발 좀 간절히 이겨달라. 그 마음을 저희가 꼭 담아서 그 기대에 부응하고 반드시 내년 정권 교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네.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2012년 여러분 총선 버스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윤회 후보 네. 당시에도 그 버스에 모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2012년 선거운동 하실 때 그땐 초선이었고요. 이번에 네. 이제 재선에 도전하시는데 비교하면 유권자들의 분위기 이런 게 좀 심판론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한 번 더 하시라 이런 요구가 많습니까?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하고 난 이후에 정말 감사하게도 만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이나 되고 난 이후나 변함이 없어서 좋다.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 어깨 힘들어가고 만나기도 힘들고 맞아요. 동네에서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그동안은 그랬는데 유은혜가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동네에서 늘 이웃처럼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자리에서든지 가까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고민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상의할 수 있고 그래서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약속했던 그 처음처럼 한결같이 그런 첫 마음을 늘 그대로 지키고자 노력했던 게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그런 게 그 당이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조금 독립적으로 그래도 개인 후보 경쟁력에서는 평가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선거 종반전인데요. 판세 어떻게 보세요? 지난 2012년도에는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저희가 1대1 구도로 싸웠는데 이번에는 네. 국민의당이 나와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야당이 분열해서 또 어부질이 하는 거 아니냐 새누리당이. 그런데 이제 흐름이 당선될 후보, 당선 가능한 후보를 밀어주자 이렇게 네. 모여지는 것 같고요. 투표가 가까워 올수록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총선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그 의미 그 여당, 거대 여당을 최소한 야당이 견제는 해야 이렇게 일방 독주는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그런 한 표 한 표를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호소드리고 있고 그런 흐름으로 좀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다른 야당 후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간극을 더 넓히고 압승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 최선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네. 예. 이제 초선하고 또 재선 의원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공약도 많이 달라질 텐데 어떤 대표 공약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중앙 정치에서 당이 해야 할 경제 민주화 등의 이런 공약들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지역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린다면 이 일산이 그동안은 수도권의 어떤 배드타운 도시로 네. 그 생각해 왔었다면 이제 일산이 네. 문화경제 중심 도시로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서 일산의 그 전망을 네. 설계하고 네. 그러니까 문화경제 중심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문화 콘텐츠로 일자리를 많이 네. 만들고 4년제 국립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해서 네네. 명실상부하게 교육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네. 그 각각의 구체적 공약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이 방송 전 세계 141개국에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몰랐네요. 네. 지금 네. 저희가 처음에 125개국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네. 그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141개국에서 저희 방송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동안이시다. 미인이시다. 고맙습니다. 네. 53세 맞냐? 이런 얘기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왜 이렇게 인물이 좋죠?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경제 전도사 윤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윤회, 김현미, 정재호, 심상정. 심상정은 당이 다른데. 모두 당선 갑시다. 막 이렇게 의견이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끝으로 141개국에서 보고 계시지만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아유 뭐 내가 투표한다고 세상 바뀌겠어, 아유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제까지 사전투표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4월 13일 투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의원님 한 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 여러분의 한 표는 대통령보다 힘이 센 한 표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무너져가는 서민경제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다시 되살려낼 수 있는 그런 들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으시면 이대로 그냥 당하고 억울해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불이익과 불평등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 불공정한 사회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 표 행사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서민과 중산층 또 사회적 약자 대다수 국민들이 더불어서 잘 살고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사회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꼭 투표해 주십시오. 기호 2번입니다. 저는 유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43살 같대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유은혜 후보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유은혜 후보 함께 만나봤고요. 연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자리를 좀 이동해서 김현미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좀 움직여서 김현미 후보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현장에 나와 계신데요. 김현미 후보도 아마 현장에 나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잠시 뒤 1시 40분부터 문재인 전 대표의 유세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현미 후보가 도착한 줄 알았는데요. 김현미 후보가 아직 도착을 안 하셨습니까? 아,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김현미 후보를 잠깐... 어디 계신가요? 저쪽으로 또 가셨군요. 네, 저기 있어요. 예. 저희가 또 이동을 했는데 그쪽으로 또 다시 가셨어요. 후보님!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신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 이렇게 하는 거야. 반갑습니다. 김현미입니다. 네. 네. 정말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이죠. 팟짱이 네. 정말 김현미 후보를 기다렸습니다. 네. 기다렸을까요? 네. 진짜. 왜 기다렸을까? 네. 아름다우시잖아요. 아이고, 네. 완전 망가졌어요. 네. 저희가 2012년 또 네. 이곳에서 네. 저희가 총선 버스로 뵀었는데 그쵸. 오늘은 네. 또 이렇게 걸어서 뵙습니다. 그때보다 방송 보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다행입니다. 오마이뉴스 화이팅! 네. 전 세계 141개국, 141개국에서 이 방송 네. 보고 계시는데 우선 네.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지금 오마이뉴스 TV를 무려 141개국에서 보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오마이뉴스 팟짱의 변화, 성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선거 종반전으로 네. 가고 네. 있습니다. 어제까지 네. 사전투표 진행되는데요. 네. 고향 민심 좀 어떤가요? 일단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저 우리 선거관리위원으로 나가 있는 언니들 우리 네, 그 언니들. 나한테 이제 전체적으로 대체 우리는 다 선거운동원 대부분 언니들 일산은 여성의 도시 네. 딱 보는데 네, 네. 젊은 사람들 투표를 많이 했다 그래요. 의외로 많이 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이 혹시 본 투표 때 안 할까 그랬더니 네. 뭐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쐐기를 한번 딱 박아줘야 이게 딱 승리가 가는데 오늘 문재인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쐐기를 콱 박는 쐐기의 날! 쐐기의 날 김현미! 예, 화이팅! 네. 자,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지금 야권이 분열돼가지고 이게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이 나뉘어서 싸우는 통에 결국 이것은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로 그렇죠. 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야권 지지자들의 우려, 걱정 큰데 이 동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당 후보가 네. 새누리당에서 시의원을 두 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누리당? 예, 한나라당 시절에.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복당을 하려고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신 분이 했다가 갑자기 국민의당 모자를 쓰고 와서 제가 이제 정말 농담처럼 하는 얘기는 우리 동네는 제발 여권 단일화를 좀 해라.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지자들이나 시민들이 잘 정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게 좀 안타깝죠. 예. 예.
그런 게 정확하게 좀 잘 알려드려야 되는데 TV 토론이나 이런 걸 좀 통해서 좀 확연히 아직 했는데 그게 무슨 이제 뭐 정치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역 문제를 주로 토론하다 보니까 그건 아직 잘 전달이 안 된 아쉬움이 있죠. 네. 지금 종반전인데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아, 일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옛날에 신도시 되기 전에는 여기가 한수 이북이라 보수적 표심이 많고요. 은퇴하신 분들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아주 이렇게 공원이라든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떤 축도 굉장히 강하고 대신에 이제 시민사회 운동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도시가 고양시다 할 만큼 또 이제 젊고 합리적이고 이제 이런 분들도 한 축을 이루고 있어서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축이 바뀌는 대세가 결정이 되는 그런 도시죠 여기는. 그렇군요. 그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들 그렇죠. 이것들이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요. 좀 어떤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노동법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와가지고 새누리당이 되면 20대 국회에서 몸싸움을 해서라도 노동법과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동법은 그 내용이 해고를 요건을 완화하는 거잖아요. 더 쉽게 직장에서 자를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 이거고 서비스하는 발전기본법은 의료와 보건을 영유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뭐 서비스하는 발전기본법을 일단 뭐 따로 논의를 하더라도 노동법을 바꾸는 걸 제2의 지금 새누리당의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그건 바로 이제 우리 노동자들 직장인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쉽게 더 잘라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당신이 던지는 한 표는 당신 아들을 해고시키는 거고 당신이 던지는 한 표는 당신 남편을 명예퇴직시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중산층 서민들의 일자리를 지켜서 안정적인 그런 안정적인 삶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비정규직의 불안한 삶으로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잘 선택해달라. 막 이런 걸 주로 호소합니다. 예. 잘 선택해야 된다. 네, 말씀주셨는데요. 네. 김현미 후보의 대표 공약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 공약도 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약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경제 정책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경제 정책, 사회 정책 이런 것들이 중산층 서민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없는 거여서 저는 노동법의 계약을 막고 서비스하는 발전 기본법의 계약을 막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중앙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서는 여기에 뭐 테크노밸리를 유치한다든지 유원회 의원님과 같이 하는 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해서 우리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방송국도 많고 그런데 요거의 어떤 활용정점 컨텐츠의 중심 이런 걸 만드는 게 필요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아주 큰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정말 말씀 잘하신다. 이런 댓글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몰랐나? 그렇군요. 잠시 뒤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이곳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어떠세요? 1박 2일 동안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뭐 가는 게 좋으냐, 안 가는 게 좋으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당내에서 갈등도 있고 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는데 이 호남과의 이런 그 소통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면은 어차피 못 하실 거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풀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가시는 것. 또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이라는 분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지지자들에게 어떤 힘의 중심 이런 걸 만들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랬는데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광주 방문 전라북도 방문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나 구성이 아주 좋았어요. 그게 말씀도 좀 좋고. 이 수도권 호남 민심에 영향이 좀 있나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을 지지하는 세력 그 세대가 2040까지 세대인데 오늘 여기 지금 와보시면 알겠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들 요새 아마 이렇게 안 와. 대표님 오신다니까 다 어디서 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지지자들의 결집의 중심 이런 걸 만들어 주셔서 참 잘 됐다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문재인 전 대표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대표님 맞으러 가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저희가 김현미 네. 의원과 함께 문재인 대표 차까지 네. 한번 가볼까요? 또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같이 가야 돼요. 갑시다. 왜냐하면 저 혼자 가면은 못 보게 할 거예요. 어디 네, 김현미 의원 어디로 가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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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자, 김현미 의원 따라서 네, 저희가 멋있나요? 문재인 전 대표를 한번 마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네. 모였었어요. 이건 네? 절대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안 오시는데 대표님 오신다니까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지금 현장에 5,600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모여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네, 흡사 대선 때나 볼 수 있는 여기 두 분 만났어요. 두 분 만났어요. 네. 건너편으로. 네. 감성. 아, 2차. 예, 네, 2차. 자. 네, 네, 문재인 대표 차량이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카메라는 뒤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네, 두 분 굉장히 뜨겁게 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와 유윤혜, 김현미 두 후보가 현장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십니다. 아, 정말 열광적인 지지의 현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유윤혜, 김현미 두 후보가 현장에 있습니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장에 있어서요. 네, 저희들이 좀 지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장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성 의원 두 분,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냥 좋아한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아하는 여성 의원 두 분과 이렇게 함께 섰습니다. 우리 윤혜 의원은 이제 대표할 때 대변인 줄곧 하면서 참 고생했죠. 또 우리 김현미 의원은 제 비서실장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 대표할 때 고생을 좀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현미 일장 하면서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우리 그 두 여성 의원들 김현미, 윤혜 이번에 국회로 꼭 좀 다시 보내주실 거죠? 네! 그럼요. 안녕. 안만요. 지금 내일 모레 지나면 이제 선거일인데요. 이제 뭐 다들 마음들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후보 찍겠다 마음들 정하셨습니까? 네! 몇 분인데요? 2번! 예, 그런데 정말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권 후보가 분열됐기 때문에요. 우리 두 분은 워낙 잘하시니까 우세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확하게 말하면 오차범위 내 우세. 맞아, 뭐 확실하게 틀림없다라고 지금 우리가 자신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두 곳도 그렇고요. 옆에 정재호가 놓은 곳도 그렇고 다들 국민의당 후보들이 출마들 하셨고 또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다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한 10%씩은 표를 가져가거든요. 우리 당과 국민의당 후보들 표 이렇게 연대해서 함께 단일화해서 합치기만 하면 우리가 느끈하게 이길 수 있는데 이렇게 야권 후보 표가 분열되니까 정말 참 이겨도 오차범위 내에서 불안하고 그 다음에 서울 곳곳에 우리가 앞서가는 곳이 많지만 또 그런 분열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또 오차범위 내에서 또 뒤지고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당 이렇게 새로 생겨서 야권이 분열되고 그러고 단일화하지 못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야권에게는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아주 생생하게 정말 겪고 있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마음대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당이 아니라 우리 야권이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이제 전략적인 투표를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당선 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새누리당에게 의구질이 주어서 새누리당의 당선을 도와주는 표가 됩니다. 그냥 사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우리 야권 우리 지지자들의 본심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정치의 변화를 바라면서 투표를 하는데 그것이 거꾸로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여기 오시면 올래요.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요, 지금 국민의당은 어차피 호남 외 지역에서는 지역구 당선은 어렵고 비례대표 그렇게 바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 선거제도가 정당 투표와 후보자 투표가 나누어져서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 득표 비율로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만큼 그래서 우리 야권 지지자들은 정당 투표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게 투표하고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이길 수 있는 투표의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고향에서 그런 후보가 누굽니까? 이재명 맞습니까? 네! 위원회는요? 네! 위원회도 맞습니까? 네! 옆 동네 정재호는요? 맞아요! 김현미, 위원회, 정재호 그렇게 우리 야권 후보자들, 야권 지지자들 후보자 투표를 몰아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야권 지지자들의 전략적인 투표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또 하나는요, 투표율을 높이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어제 그제 사전투표 아주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했어요. 저는 어제 광주에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투표하는 거 봤습니다. 거기는 전남대학교 근처여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투표율로 예측되는 투표율, 저는 그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훨씬 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훨씬 더 절실한 마음으로 투표들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되겠습니까? 네. 예, 우리 이 자리에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 지금 우리나라가 어르신들 살기에 좋은 나라, 괜찮은 나라입니까? 아니요! 세계에서 어르신들 살기가 가장 힘든 나라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65세 노인 가운데 절반이 빈곤합니다. 그럼 OECD 국가들은 보통 노인 빈곤율이 얼마냐? 그 한 5분의 1 수준, 10%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 OECD 나라들은 전부 직장에서 은퇴하면 노후연금을 충분하게 받습니다. 충분한 연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궁핍함이 없이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행복한 노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연금을 받는 노인도 얼마 없고 기초연금이라고 주는 것도 너무 적어서 생활비 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용돈도 잘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노인들이 빈곤할 수밖에 없죠. 네. 너무나 사는 게 버거워서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는 노인 자살률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인들에게 불효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새누리당! 새누리당 접근 책임이죠?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그래도 일부 어르신들은 월 20만원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그 기초연금 제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노무현! 노무현!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김용익 의원이 사회복지수석하면서 그 제도를 입안했습니다. 그때요, 우리는 설계할 때 처음부터 많은 연금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시작은 월 10만 원으로 하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이명박 정부 말쯤에는 20만 원쯤 되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거기에 계속 올라갔었으면 지금쯤이면 30만 원도 됐겠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1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가 정했는데 처음 출발대로 딱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 원래 설계대로 올랐으면 지급했어야 될 월 20만 원을 어르신께 지급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더니 박근혜 후보도 따라서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 지켰습니까? 아니요!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 이렇게 말해놓고는 하위 70%에게만 20만원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싹 바꿨죠. 네! 하위 70%에 대한 약속은 지켰습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은 또 그것도 소득이라고 빼고요. 이런지는 소득이 있으면 다 공제하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월 20만 원을 온전히 지급받는 어르신은 전체 어르신들 가운데 28%, 30%가 채 안 됩니다. 이러니 노인이 빈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은 이번에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월 30만 원씩 기초연금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거를 가지고 또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누구를, 누가, 어느 당이 효도하는 정당입니까? 어르신들, 이제는 어느 당 쓰다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경제는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안 더 잘 하겠나, 이런 기대로 새누리당을 쭉 일편단심 찍어주셨는데, 이제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3년, 8년 계속 보니까, 이제 충분히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제는 바꾸자! 라는 투표 대열에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절망입니다. 막 폐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40%쯤, 40%.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백수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은 고용 절벽이다, 또 헬 조선이다, 이렇게 눈물 짓게 되어 있죠. 청년들만 고통입니까? 부모들도 함께 고통입니다. 고생고생해서 자식 대학 보내도 졸업하고 난 뒤에도 취업이 안 되니까 가게가 어렵고, 또 어차피 그래서 또 은퇴했던 부모가 할 수 없이 다시 취업전선에 나섭니다. 좋은 일자리, 변변한 일자리 구해집니까? 아니요! 비정규직, 시간제, 허드레 일자리 하면서 또 노년에 또 고생을 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취업을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출산율이 세계에서 또 최저입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19인데요. 두 사람이 애 하나 낳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줄게 돼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 평균 수명이 자꾸 높아져서 버텨왔습니다. 대신에 고령화율이 아주 빠르게 됐죠.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한계에 와서 드디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줍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생산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수가 줍니다.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 총인구가 됩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으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청년들에게 희망을 무엇으로 만들겠습니까? 투표요! 투표죠? 네! 투표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그냥 투표 많이 하자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갖는 간절함의 크기만큼, 우리가 갖는 절실함의 크기만큼 세상이 바뀌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에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서 다 함께 투표하자 라고 합의가 되신 겁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만 가지고 안 됩니다. 네! 다들 주변에요, 친구들, 가족들, 아는 사람 총 다 연락해가지고 이번에는 투표로 가자, 그렇게 해야 바뀝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다 투표장 가가지고 누구 찍는다고요? 이번! 여기는 김용래! 여기는 김용래! 김용래!
또 옆 동네 정재호. 정재호. 저 오빠 지금 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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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분들 당선시켜 주셔야. 네. 이분 당선시켜 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네. 이명미. 그래서 우리 김현미, 유은혜, 또 정재호, 우리 고향신도께서 당선시켜 주시면요, 제가 이분들과 함께 이분들이 한 고향 발전을 위해서 한 공약들 다 함께 책임지면서 정말 함께 고향 발전시켜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힘으로 정권 교체. 이제는 두 분 다시 정권 뺏기지 않으면서 이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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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만 해주시면 우리 이깁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냐? 이런 사실을 새누리당도 압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집주나 여론조사여서 실제 민심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요즘 집주나 누가 씁니까? 맞습니다. 일반 여론조사 기관들은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집주나 조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 새누리당은 선관위 통해서 안심번호 휴대 전화를 제공받아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심번호 한 60%, 집전화 한 40% 이러면 비슷한 민심이 된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런 선거 결과, 그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새누리당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 경험으로 봐서 틀림없이 선거 막판에 다시 선거를 왜곡하려는 무슨 북풍을 일으키거나 돈을 서거나 온갖 부정선거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눈 딱 부릅뜨고 그것까지 막아주셔야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김현미, 윤해, 문재인, 김현미, 윤해, 김재인, 김현미, 윤해.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을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 안에 스마트 진보 정편, 월 1만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